안녕하세요. 분홍빛 다육이입니다. 오늘도 반갑습니다. 지난번에 거리대 세 군데에 있던 다육이들이 그때 소나기를 많이 맞아가지고 제가 거실에 그때 다 들여놨거든요. 그런데 그 뒤로 계속 날씨가 좀 고르지를 못하고 비가 오락가락하고 해서 지금도 계속 거리대에 나가지를 못하고 그냥 거실에 그냥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답니다. 그런데 그때 소나기를 맞기 전에 제가 물을 좀 굶겨놓은 차에 소나기를 맞고 그 뒤로 선풍기를 한 이틀 정도 중간중간에 쉬어가면서 선풍기를 틀어줬거든요. 그리고 그 뒤로도 또 간혹 선풍기로 이제 한 번씩 안에 있으면서 선풍기를 틀어주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입장이 더욱 짱짱해지고 얼굴이 더 예뻐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담아 본답니다. 얘는 적기성인데 지금 좀 이렇게 우짜르한 것 같이 보이네요. 그런데 그럼 적심을 안 해주고 수영 길게 길러주 볼까 합니다. 수연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. 라일락도 삶도 잘 자라고 있고요. 예쁘게 잘 크고 있죠. 파랑새도 지금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. 이거는 수련이고요. 샴페인도 엄청 크게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. 얘도 파랑새인데 여기 테두리에 약간 볼거스름하게 물이 들려다가 말았네요. 도테랑이랍니다. 동은삼두짜리도 예쁘게 잘 크고 있답니다. 프랭크도 물이 들려다가 지금 다시 주춤하고 있네요. 이건 얘는 크리스마스. 러브는 위에 적심을 해서 지금 얘는 완전히 속살을 이만큼 자랐는 거거든요. 이제 가을이 되면 물이 들겠지만은 아주 속살을 드러낸 게 아주 예쁘게 색감이 지금도 색감이 너무 예쁘답니다. 루비다나랍니다. 크리스마스도 예쁘죠. 홍공작은 아주 적을 때 가져왔는데 홍공작이 굉장히 좀잘 크는 것 같아요. 얼려심이고 얘는 애텀이랍니다. 아메치스고 바이솔은 이제 곧 분갈이를 다시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얼굴들이 너무 붙었죠? 이렇게 모두 지금 잘 크고 있고요. 얘는 고스틴데 이꼬지로 커서 지금 이만큼 자랐거든요. 완전히 큰 화분에 한가득이랍니다. 그리고 홍룡울도 이꼬지로 해서 지금
고스티보다는 조금 작은 화분에 두 군데 다 고스티하고 홍룡을 하고 두개다 입꽃이로 한 애들이랍니다. 홍룡을도 물도 잘 들고 입꽃이도 잘 되고 그렇거든요. 내비나도 화분이 크지 않는데 여기에 참요 예쁘게 잘 크고 있거든요.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살구미임금 적심을 해서 또그 적심을 할때 입꽂이를 한 애들이 올금이 14개가 나와서 한번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올금 14개가 모두 입꽂이 한 애들이 모두 지금 이렇게 되었답니다. 이렇게 올금 조금 얼굴을 달려다가 지금은 다 이제 거의 다 말라졌거든요. 뒤에 올려놓은 6개도 이렇게 다 물러서 이제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었답니다. 위에다가 물을 스프레이를 살짝 주고 여기 장마철인데 물을 스프레이를 살짝 뿌려준 게 그게 아마 학원이 된것 같습니다. 살구미임금 얼굴은 그때 이렇게 적심한 얼굴은 이렇게 지금 잘 크고 있고요. 모주도 요 위에 두 개의 자구를 달고 또 밑에 애기 자구를 한개잘 달고 중간에도 또한개 달고 이제 이것으로 살구미임금은 만족을 할 거고요. 옆에 입장 두개 달린 걸 그걸 두 장이 그늘이 지는 것 같아서 떼어가지고 위에다가 살짝 올려놨답니다. 저들 집이 이런 장마철이 되면은 베란다에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 데다가 앞에 산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집이 좀 습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입꽂이도 그런 데다가 위에다가 물을 살짝 뿌려준 게큰 학원이 된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 소나기를 맞은 다육이들이 제가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선풍기를 계속 틀어주고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오늘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봅니다. 비가 오늘도 계속 내리고 있네요. 예, 비 오는 하루지만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